HDA는 그 어셋 툴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 툴을 만들려고 했을 때 먼저 스피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스캐터로 이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뿌려 볼게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개의 포인트인가? 지금 이게 1000개인데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카피 스탬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박스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크기를 이걸 조금만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큐브가 되는데 이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노말이 있는 걸로 한다. 노말이 있는 걸로 하고 노말이 있는 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포인트에도 상관없이. 그리고 이거를 사이즈를 0.01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이제 할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툴을 좀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스케일이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쥐었다 할수 있는 툴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는 숫자를 이걸 이제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툴을 만들려고 할때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뭐 아웃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만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asset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서브넷으로. 그러면 얘를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고, 얘는 하나의 그 소스. 이거 베이스 오브젝트, 얘는 이제 소스 지오메트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이 디지털 어셋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만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디지털 어셋 만들 때, 얘네들은 뭐 가리고, 안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인비저블 하면 안 보여요.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여기 아무것도 툴이 안 생기는데 다시 한번 얘를 갖다 이렇게 켜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지금 내가 만들어놨던 이 포스 토탈 어카운트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드래그 하고 여기 이번에 포인트 랭글에서 만들어놨던 예 스케일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의 파라미터로 들어간 거거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죠. 뭐 포인트 넘버 아니면은 뭐 스케터 넘버라고 이름을 레이블을 붙여주고 얘는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어플라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케터 넘버를 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되고 적게 하면 적게 되고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걸 미니멈 맥시멈 밸류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를 이 파라미터 자체를 지금 보면 1부터 뭐 10만까지 되는데 이거를 뭐 1부터 1000까지 사이로 맥시멈 넘버를 좀 줄여주면은 얘 맥시멈인지 10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걸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위치를 바꿔 이게 계속 뭐 숫자만 늘어가는데 시드 넘버까지 같이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시드 넘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시드 넘버도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잡고서 또 들어가서 지금 뭐 디테일한 것보다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시드 넘버를 이렇게 해주고
바꿔주고 이거 뭐 컬러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컬러 자체를 뭐 이것도 포인트 클래스 컬러 타입 컬러 이 식으로 3개 해가지고 묶어놓고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폴더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넣은 다음에 이 3개를 이 폴더 안에다 놓고 뭐 컬러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심플 인슈 놔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요 이거 바깥으로 나오면 여기 컬러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돼요. 지금 컬러 여기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노멀도 다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다 들어왔고 지금 됐어요. 노멀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고 얘도 뭐 컬러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툴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툴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스케일도 뭐 크기도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고 뭐 랜덤 사이즈로 미니멈 맥시멈 사이즈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랜드 핏 해놓고 또 피티넘 콤마 1 해놓고 채널 민 채널 미니멈 채널 맥시멈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이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넣고 기본 디폴트 값을 얘는 좀 만들어 놓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 맥시멈 밸류를 이렇게 좀 조정해 놓으면은 랜덤하게도 되고 스케터 이렇게 스케터링 이렇게 해서 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컬러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툴처럼 됐는데 이게 이제 SS로 아직 된 건 아니고 이거는 HDA가 아니고 그냥 묶어진 상태의 파일이거든요. 이름을 갖다 좀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툴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고 여기서 우른 클릭해가지고 Create Digital Asset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랜덤 툴이라고 이름 붙여줬고 Gills 네. Random Tool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죠. 인풋이 두 개고 Maximum Input이 두 개고 Minimum Output이 하나고 결과 Output 하나로 나오게 되는 이런 세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풋 두 개라는 건 이렇게 인풋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Output은 하나고 돼 있는 거고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코드를 또 입력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한테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클릭하는 순간 얘가 컬러가 바뀌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툴적인 거니까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accept 해서 됐어요. 그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부터 랜덤 툴이라고 하는 거를 꺼냈으면은 랜덤 툴 있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는 랜덤 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밸류 해놓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